방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구방이 여러분의 골프와 하루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빡 눌러주세요.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접할 수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입니다는 비스포크 데님, 최고의 가성비의 장갑 빅토리 G, 그리고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이키, 절대 나이키 MX1G, 굉장히 요즘 인기 있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대로 뒤집어서 치지 않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집어 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제끼면서 치는 거, 제끼면서 치는 동작을 안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몸부림을 치죠. 여기서 막 해가지고 이렇게 칩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러세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세요? 근데 요즘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고 있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엎어치는 것보단 차라리 이해가 나. 엎어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엎어치는 건 목적이 공이거든요. 근데 으쌰 하면서 올리는 이 동작은 그래도 좀 공이 안 뜨니까 띄우겠다고 몸부림이라고 치는 거잖아요. 띄우겠다고 몸부림을 치겠다는 건 어찌됐건 간에 타겟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타겟이 잘못된 거네. 타겟이 잘못됐어. 왜? 내 타겟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타겟이 아니라 정면에 있어요. 그런데 공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제끼면서 하는 동작, 충분히 그 노력에 대한 찬사는 보냅니다. 그런데 내가 띄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자체 로프트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바닥에다 못 치고 그냥 똑바로 친다고 해도 얘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낮게 친다고 해도 그냥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뒤로 젖히는 이 동작은, 몸을 이게 젖히는 동작은 일단 내 목적 지향성 또는 목표 지향성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에요. 정면이에요. 그래서 늘 내가 골프를 치고 안정된 밸런스를 원하려면 내 타겟 쪽으로 공을 보내려고 해야 돼요. 공은 알아서 올라갑니다.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드로우가 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측으로 쭉 해서 돌아 들어오게 하는 옥스윙. 보면 쭉 해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올 수 있는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피니시 보면 이거는 팍 엎어 때린 거, 이거는 제낀 거, 그냥 이건 정면을 바라본 거. 우리가 아무리 숙이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게 그런 얘기 또 하지.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쫙 해서 파스처가 유지되고 저절로 뻗어진 상태에서 피니시 돌아오는. 스윙을 쪼갰을 때는 중요하지만 전체 스윙을 볼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동작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게 다 되는 동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동작이 아니라 다 되고 있는 동작이에요. 뭐만 하면, 목표 지향만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목표로 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뒤집어 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리 캐스팅도 안 할 수 있고요. 끌고 내려오는 것도 저절로 할 수 있고요. 저절로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절로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쪼개서 슬로우 모션으로 쪼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게끔 하죠. 저는 그런 레슨이 앞으로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왜? 좀 그렇게 고생을 해야지 방부방을 보면서 고칠 수가 있지. 그리고 이게 여기도 숫자 많이 나오지만 뭐 트랙맨이라는 장비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장비죠. 없으면 안 되는 장비예요. 근데 하나 치고 나의 백스핀 레이시 어떻게 나오고 뭐 그래서 뭐 입사각이 어떻게 나오고 그냥 뭐 어떻게 된 걸 아니면은 스매시 팩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막 보면 뭐 할 건데, 그거 알면 뭐 할 겁니까? 알면 보낼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얘가 만들어질 때 그런 거 분석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클럽을 피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윙에서의 문제점을 갖다가 정확한 데이터로 우리가 고쳐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일 순 있어요. 그런데 작대기로 이렇게 앞으로 치면서 막 우측으로 밀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꼭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알면 뭐해? 그걸 할 수 있어요? 정보에 대한 어떤 그 받아들임과 인식 또 인지 이런 건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평소에 연습을 하면서 재미 요소로서 쓰고 아니면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교정 요소로는 쓸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맹신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럼 거기에 빠져요. 거기에 나오는 정보는 공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정보들 많이 있잖아. 그럼 계속 공에 집착을 해.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작대기 가지고 어떻게든 공을 앞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앞으로 보내면 되니까 위로 굳이 쳐다볼 필요 없으니까 제끼고 젖히고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칠 일이 없고 엎어칠 일이 없고 그러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늘 공을 칠 때는 뒤로 딱 젖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앞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드립니다. 황보방이었습니다.